두 번째 도전자 송은이가 선택한 상대는 성혁 씨입니다. 네. 자, 선수 출신 대 선수 출신, 선출 대 선출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어 성혁이. 형, 은이가 운동 진짜 잘해. 살아있네. 어떤 여자 선수가 공을 저기다가 넣어? 두 개 넣을까요, 두 개? 아니, 여기 밑에 주머니 바지에 넣어, 바지에. 바지에, 바지에. 바지요? 바지요? 바지에. 아까 왼쪽, 아니 오른쪽 주머니 말고 왼쪽 주머니. 귀엽다. 자, 아니, 이상하게 성가신 운동이에요. 안녕하세요. 송은이 투설. 레디 플레이. 뭐야? 원래대로 해. 어휴. 원래대로 해. 어휴. 이상하다. 슬라이스했으니까. 공이 오다 말어. 아니 폼은 잘 잡고. 공이 오다 말았어요. 현진이 형이 누구 놀리니까 좀 그렇다. 화이팅! 소영아 자신 있게 화이팅! 발성을 해 테니스를 하는데. 소영아 잘하고 있어. 네.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야. 오. 어 잘 들어갔습니다. 오. 아우. 아 강력한 포핸드. 오. 아우. 아 강력한 포핸드. 우와. 오! 좋아. 오! 아, 나이스! 야! 우와! 쫙쫙 감아줘! 이거 이글이 짠 거 아니야, 회사에서! 이글이 그래! 성혁! 공 어딨어요? 아, 정신이 없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선출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출이 선출의 경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선출! 야, 그 중에 내가 제일 낫다는 게 웃기다. 이 세팅에. 참나. 오, 좋았어. 파이트. 감호! 오! 소영아, 감호! 그렇지! 와! 소영아, 감호! 그렇지! 와! 드디어 회사가 원한 그림 나왔어! 와! 자, 이제 분량은 됐고. 근데 왜 저래? 옛날에 저세요. 오, 좋아! 강력하게! 오, 좋아! 강력하게! 그 선으로 꽂아놨습니다. 11-5 성혁. 어이구. 12-5 방송에서는 못하는 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늘었네요 많이. 아, 늘었어요? 왜 오늘 하필 늘었어? 왜 하필이면 오늘? 네? 아니야. 예. 키도 안 들려. 중요한 얘기를 못 들어. 우리 얘기는 다 듣는다. 지고 있어? 응, 지고 있어. 누가? 은이가? 응. 응, 뭐? 천천히 지고 하나씩. 있어? 천천히. 응. 몰랐어? 감옥! 와! 강력하게! 감옥! 와! 강력하게! 감옥! 와! 강력하게! 좋아. 크로스 코트! 좋아. 13A. 그렇게 하면 돼. 감옥가 좋아. 자신있게 감옥. 은희야, 힘내. 은희야, 힘내. 너 지치면 지는 거야. 아, 체력이 이쪽이 약하구나. 체력이 약하지. 형 43인데. 야! 저 적군이 아군이야. 잘못 맞았어. 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받아냈어. 아, 벗어나는군요. 결국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성혁. 네. 성혁과 송은희의 맞대결에서는 성혁이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냥 충분히 우리 성혁 군의 등받이가 되어드린 것 같아요. 예, 밝고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농담인데 진짜 좀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진짜 만만해서 사실 골랐거든요. 진짜 만만하고 빈틈도 많고 멘탈도 약하고 그 사이 진짜 연습을 진짜 많이 했나 봐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 제가 재방송을 보고 온 건가요?